그림의 그 추후 거치에 대해서 네. 좀 많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자기 서울시장에 뭐 도전을 한다. 어떻습니까? 여성 최초의 이 의장 도전.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어. 그러면 왜 관심이? 저는 뭐 제가 레드카펫을 밟겠다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. 네. 저는 앞으로 이 정당이 네.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, 실력 있는 민주주의, 똑똑한 정당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다. 그런데 네, 네, 네. 여기에는 모두 다가 사심 없이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되는데 당을 지휘하는 당 대표가 먼저 거기다 사심을 얹으면 안 되겠죠. 그렇죠.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청와대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. 그래서 대면 보고니 서면 보고니 이런 논란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대면 보고 서면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받기 전에 청와대가 이미 그렇죠. 재난 상황을 네네. 알고 있는 알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돌아가고 있어야 되고 네네. 이미 그 시스템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놨는데 이명박 정부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. 청와대 그 벙크에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육해 공군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. 네네. 권력이 바뀌니까 발전을 못 시키고 없애버리고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당이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. 이 100년 정당의 토대를 지금 제가 대표로 있는 시절에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게 제 목표예요.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놓겠다. 네, 네. 네. 지금 뭐 이 시대가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. 네, 네. 집권 여당의 네, 리더로서 네. 국민들에게 또 한 네. 말씀해 주시는 어떤 네.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정권입니다. 저는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했던 분들은 국민들이라 믿는 사람입니다. 그런 기대만큼 모아주신 힘만큼 어긋나지 않게 당을 잘 이끌고 정부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만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박하배님 어떤 만평이, 뭐 좋은 만평이 많이 나왔습니까? 네. 이야. 부채 속에 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네. 바람이라는 게 부드러운 수도 있고 네. 또 네. 강할 수도 있고 이 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있는 그 미세먼지 같은 그런 적폐를 바람으로 좀 날리는 네. 그런 정치를 네. 바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. 네. 맑은 바람과 같은 정치를 기대합니다. 네. 아까 그 칼보다 훨씬 나아요. 그래요. 네. 얼굴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조금 훨씬 더 이쁘신데 약간 좀 만졌으면 하는 마음을 네. 갖고 있는데 대표님 마음 어떻습니까? 아, 저 대신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. 그리고 저 얼굴은 네. 약간 좀 이렇게 네. 추상화하지 마시고 네. 예쁜 모습을 그냥 그대로 좀 그려주시면 바람입니다. 자, 그리고 대표님 네.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. 네. 우리 저 뭐 어떻게 뻘쭘하게요? 뻘쭘하게 제가 뻘쭘하게 네. 아, 2로 하셨어요? 2로 하셨어요? 아이고, 이렇게 되나?